뭘 그리는 거야? 제가 알고 있는 완완아님이 캐릭터. 이게 내 캐릭터라고요? 어디서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내 편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완완아님 이제 방송에서 예, 이 오 팬 그 이런 거 써도 되나요? 이런 걸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탈의를 시켰습니다. 아, 맞죠?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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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의 바나나 채널, 트위치에서도 바나나, 레이징 코믹스에서 바나나로 바나나 돈드리고 있는 정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요거생 팬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속이 많이 건조한데 뭔가 아니 밸런스가 맞네요. 아니, 교육기부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학생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일단 교육기부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균전문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페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페뭐? 네, 페뭐. 페가 어이예요? 아이. 아이? 아이, 페뭐. 네. 페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임인가요? 메모드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있는데 왜 페뭐예요? 제가 베이스북이라는 게임을 잠깐 했었거든요. 아이! 은진 학생은 나를 알아요? 네. 그럼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 저는 평소에 그림 그리는 버릇이 되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버릇, 낯설 맛인데 이거죠? 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맨날 보시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여기 가봐라 이러셔서. 아, 그러면 학교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많진 않았나 봐요? 네, 저가 제일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아, 다른 친구들은 진심으로 그리지 않아요? 네, 약간 좀 취미. 아, 취미로? 그럼 진지하게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방향을 들어서?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는데 애니메이션은 뭔가 동작이나 캐릭성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웹툰같이 모든 기획을 다 하기보다는 네. 정해진 기획은 있지만 그것을 좀 프레임별로 나누는 무작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프레임마다 움직이면서 막 어떤 활발한 캐릭터는 이렇게 움직이고 소심한 캐릭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런 캐릭터는 좀 부여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런 동물에서 느껴지는 캐릭터 성격을 네. 기왕 왔으니까 제가 멘트로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같은 거. 바나나님 캐릭터도 하시고 네, 웹툰도 그리시니까 체력적 여유가 괜찮으신지. 안 괜찮죠, 사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허리 꾸부정하게 그림 그리고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도 별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의 생각으로 건강 검진을 가면 멀쩡해요. 네. 체력 관리나 이런 거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유도 높은 직업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을 나누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운동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필수적 운동을 조금씩 더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그런 직종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일단 들숨하고 날숨 주로 많이 뭐였지? 그 캐릭터 화를 시키시는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간 추려서 그리는? 오늘 조금 뭐랄까, 예를 들어서 바나나 툰에 오늘 은진 학생이 그려요. 그러면 은진 학생을 닮은 캐릭터를 찾고 이러잖아요. 네. 어? 저 거치대가 눈에 띄네. 그럼 거치대가 되네. 그냥 뭐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제 만화에 나왔던 휴지 형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같이 대화를 하는데 앞에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어요. 휴지 형이 됐어요. 아무 이유가 없고 그 앞에 휴지가 있었어. 이런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그런 식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 그냥 마구잡이로? 뭔 소리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회사 있잖아요. 고등어 양이 되는 거예요. 아, 저 고등어. 여고생. 어. 여고, 여고등어. 고. 아, 여고등어. 영어도 네.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금기의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끼리니까 업계인들끼리의 서비스라 생각해서 부탁을 하나 해봤어요. 네. 나를 그릴 수도 있어요. 완아날 말고 정혜완. 지금 보이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안에 검정 폴라티를 입은 상태에 회색 머리를 한 나를. 아니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어렵다고 하면 민망하실 거예요. 해보를 알릴 시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학생분이 그려주시는 제 얼굴 한번.
잠시 후. 말 그래요. 네. 긴장하지 말고요. 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돼지 같은데요? 아, 아니, 아니. 약간 귀여운 캐릭터예요. 뭘 그리는 거야? 제가 알고 있는 완원님의 캐릭터. 이게 내 캐릭터라고요? 어디서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내 편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 피부 하얀색인데? 동물 그거 한 거니까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다 됐는데. 아, 이게 저죠? 이게 저인가요? 네. 많이 안 닮았나요? 그러니까 그것하기보다는 다른 동물이잖아요, 이거. 아, 근데 완아나님도 바나나는 아니시잖아요. 아니. 아니. 네, 저가 제일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다 동물이 달라요, 아예. 아, 바나나는 약간 사람이랑 비슷하시다. 성분이 같다. 아니, 바나나는 그나마 얼굴이 기니까 나랑 비슷한 거지. 이건 뭐예요? 이거 곰이야? 예, 쿼카요, 쿼카. 쿼카, 아, 쿼카. 아. 사람 좋아하는 상위 탈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약간 동물적임을 암시하고 싶었어요. 마초기질. 아. 응, 마초기질. 아. 아. 그리고 그 완아님 이제 방송에서 예, 이 오 팬 그 이런 거 써도 되나요? 이런 걸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탈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요일에 맞춰서 색깔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무지개색을 표현을 했고요. 네. 머리 색깔 말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 나이 돼서. 아니, 아니. 이 쿼카가 이렇게 만지는 불법이거든요. 네. 완아나님 네. 약간 방송 이미지로 오신. 내 불법 방송을 한다는 아니,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아니. 맞춰 기질이라는 거 아니야? 맞춰 기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숨 쉬는 운동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구차한 변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 구차한 변명. 아, 저 이걸 가져왔는데. 그 게임은? 맞아요, 맞아요. 요즘 인싸들만 한다는 그 게임인데 여기서 진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예요. 제가 나름 스트리머, 웹툰 작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상적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소원의 아. 범주가 어디까지 막 그런 거 시키면 안 돼. 물 마시면서 국민들이 상호적인 뭐 이런 거 시키기 때문에 네. 아, 소원의 범주 상식적인 선 내에서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린 친구니까 네. 와우! 장류 유서죠? 어른이 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이 가세이가 사실상 가장 안전하거든요. 오!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연습 게임인가요? 아, 네. 아 분량이 나왔나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소원이 뭐예요? 썰을 방송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썰을? 네. 썰 푸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것도 네. 해주고 본인 페머 채널을 내가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공유를 해줄게. 오. 바나나가 생각하는 교육 필요라? 제가 잘 가던 맛집 추천하는 거 제가 하던 일들을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또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교육기부를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뿌듯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다른 콘텐츠를 추천해보시길 바라고 그 구독하면서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방송하거나 유튜브 할 때 좀 필요할 수도 있어. 이 톤이 중요해. 구독과 좋아요. 네, 좋아요. 한번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눌러. 아니, 아니,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好きで好き好きで